안녕하세요, 강대우입니다. 구정 잘 보내셨나요? 모두 행복 많이 받으시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케치 토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수다를 떨면서 그림을 그릴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최근에 많이 봤던 건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그림 준비 중이신 분들이 본인의 그림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보았던 그 그림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몇분 동안 얘기하기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만큼 묵직한 토픽이지만, 그중 하나, 나만의 그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역시도 컨셉 아티스트 분들과 일러스트 분들에게 가장 크게 적용될 것 같네요. 자, 그림체. 영어로는 드로잉 스타일 내지는 페인팅 스타일이죠. 영어가 더 이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드로잉 스타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그 그린 스타일이라는 거죠. 둘다 인상파 화가지만 모네와 고흐가 다른 그림체였던 것처럼 같은 웹툰 작가지만 갈로하와 기안 팔사의 그림체가 다른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그림체가 있고 아티스트는 그 그림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 그림체들 중 하나를 하게 된다는 말, 이해되셨나요? 수많은 그림체가 있고, 아티스트인 나는 나의 고유한 그림 방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림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나만의 그림체에 목매이지 마세요. 나만의 그 고유한 그림 방식을 창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략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러스트 생각해 보세요. 그 아티스트의 그림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그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그렸거나 지금도 그리고 있는 그림체 중 하나일 뿐.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러스트가 이분인 거예요. 한달 동안 인터넷 없이, 아니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한 달, 뭐두 달, 몇달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생존만 한 다음에 어느 좋은 날 아침에 스케치북을 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 그림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그림체일까요? 보지 않았고, 뭐 생각하고 그리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체로 이미 그렸고, 심지어 나보다 잘했을 가능성도 높죠. 자, 어떻게 독창성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만의 그림체 만들 수 있죠. 초상화를 그릴 때 초상화의 오른쪽은 그 얼굴의 오른쪽 부분이겠죠? 그것은 왼손으로 그리고 초상화의 왼쪽은 오른발로 그린 다음에 명암은 물감으로 하지 마시고 선지를 사서 돼지피로 주는 겁니다. 끔찍한 컨셉이죠. 하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분명 고유의 그림체입니다. 세상에서 볼수 없었던 내지는 볼 가능성이 아주 적은 그림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독창성을 얻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체로 연구하고 그려보고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지, 나만의 그림체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조금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내 그림체 카피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미 비슷한 그림체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 그림의 디자인과 내용을 훔쳐가는 게 문제가 되죠. 두 번째 이유로, 세상은 생각보다 독창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 설명드려야 하는데, 일단 저의 커리어인 게임 디자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특한 비주얼로 초대박이 난 게임이 몇 개나 있나요? 서너 개 생각나시나요? 그것은 천 개 중에 서너 개였다는 거,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몇 가지 아트 스타일에 만족합니다. 그걸로 만든 새로운 컨텐츠를 원하는 거죠. 물론 독창적인 아트 디렉션으로 큰 사랑을 받는 게임, 뭐 내지는 영화가 종종 있지만 아주 작은 숫자죠. 일러스트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일러스트 500명에게 아름다운 여전사를 그리라고 했을 때 디자인, 포즈와 색상의 차이는 크겠지만 그림체는 12가지 안에서 다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프로까지 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이죠. 일반인 500명에게 아름다운 여전사를 그리라고 하면 분명 그림체는 더욱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대부분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전사가 아니겠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독창성 안티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의 디자인과 내용의 독창성이 소중하다는 거죠.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림체로 오래 고민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림체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세 번째 이유. 같은 그림체라도 결국은 실력과 컨텐츠가 승리합니다. 그림체, 가수에 비유하면 창법이겠죠. 두 가수의 창법이 같아도 노래 실력과 곡이 좋은 가수가 더 사랑받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서 실력 부분이 노력이냐 타고난 재능이냐 누가 부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 부분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작품이 좋다면 내가 어떤 그림체로 그려도 잘하실 수 있고 잘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를 골라서 보고 연습하고 또 그려보고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싶을 때 그 그림체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 디자인을 연구하며 그려보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그림체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결론적으로 새로운 그림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있는 걸로 잘해서 실력을 쌓는 게 소중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이 그림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그렸어요. 30분짜리 낙서 두 배속으로 편집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